정말 쑥스럽기도 하고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둘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면은 그냥 공연에서 서로 솔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거 준하님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서로 약간 지나간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제가 같이... 갑자기 DM으로 준하님 아이돌 하실래요? 그래서 준하님인데? 좋아요 이래서 하게 됐어요. 아니, 처음에 저는 이게 섭외인지 몰랐어요. 섭외인지 모르고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으니 여기에 한번 오디션을 봐봐라 라는 것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 섭외 당한 건가요? 라고 그래가지고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거든요. 드세요. 아 민망해. 아직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맞다 맞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밴드 수건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페스티벌을 갈 일이 없어가지고 쓸 일이 없어서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무대 나오면서 들고 나오면 땀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쓸 수 있어서 약간 너무 기쁨. 와 다 박수. 와 다 박수 쳐주세요. 가보자고? 저희 마지막 곡 하나 둘 셋 코코아 코아